추위를 많이 타는 딸 걱정에 수시로 전화를 거는 다혜의 엄마. 어, 엄마 나요. 네 괜찮은겨? 뉴스 보니까 서울이 엄청 춥다던데. 괜찮아, 따뜻혀.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 감기부터 걱정이요. 아, 엄마 무슨 일이요? 아, 고작 그것 때문에 전화한겨? 식전 대바람부터? 다혜는 너무 잦은 통화가 불만스럽고. 어, 왔어 왔어. 뭔디, 너희 집에서 보냈는데? 급기야 짜증이 폭발하고 만다. 아, 뭐여? 이것 때문에 나한테 집 일찍 들어가 보라고 한겨? 아, 너는 누가 이런 거 쓴디? 아, 됐어, 끊어! 야, 너 방송에서 이런 걸로 나방하나? 야, 네가 이러니까 우리가 토대를 무시당하는 거잖아. 하지만 정석의 생각은 달랐다. 어, 보호하려고 사신 거예요? 아, 안 그래도 살려고 했는데. 이게 보온이 돼요? 그럼요. 이게 제일 적은 돈으로 제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한번 해볼까요? 가정 내 열 손실들이 제일 높은 곳, 바로 창가입니다. 창으로 빠져나가는 열만 잡아도 실내 온도를 높이고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에어캡, 일명 뽁뽁이가 창가의 열 손실을 막는 1등 공신이란 사실 알고 계시나요? 먼저 에어캡을 창가에 맞는 크기로 잘라주세요.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 남아있는 먼지를 제거해 주시고요. 창에 분무기로 물을 뿌린 후 에어캡의 부착면을 손으로 눌러주면 완성! 더불어 수도관 동파를 막는 파이프 보온재를 창틀에 끼우면 바람이 덜 들어와 단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답니다. 문틈을 막기 위해 문풍지나 신문지, 스티로폼을 사용해도 좋고요. 에어캡을 부착하기 전과 부착한 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비교해보면 에어캡 부착 후에 열이 적게 빠져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캡을 창에 부착하면 실내 온도가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난방비를 10%가량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렴하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내복인데요. 내복을 입으면 체감 온도가 3도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내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내복을 입은 사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30분 후,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내복을 입은 사람의 몸이 더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따뜻하고 저렴하게 겨울을 나는 방법, 참 쉽죠? 정석의 도움으로 엄마의 깊은 뜻을 알게 된 다혜. 고마워요. 정석 씨 아니었으면 괜히 엄마가 원망할 뻔했다니까요. 어, 아까 그 내복은요? 아, 뭐 입었어. 이렇게 따뜻한 걸. 택배요. 제가 나올게. 숨겨둔 마음을 엄마에게 조심스레 전해본다. 미안해. 엄마도 내복 꼭 챙겨 입고 뽁뽁이도 꼭 붙이고. 그래 뭐 사랑해요. 한편 정석 앞으로 배달된 의문의 택배. 대체 누가 정석이 이곳에 머무르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서서히 정석을 죄어오는 미스터리한 기운의 실체는 무엇인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난방비를 보고 멘붕에 빠진 하숙집 식구들. 하숙비가 올라갈까 걱정하는 식구들을 위해 정석이 발벗고 나서서 난방비 절감 비법을 알려주는데, 제4편 난방비를 줄여라. 다음 주에 만나요. 어? 어지러운 순대는? 그만! 야! 진짜 네가 이 소모가 뒤집어! 아무리 연기라도 선배야 고마워요. 정석씨 아니었으면 그게 엄마가 엄마할 뻔했다니까.